무어. 임술. 임술. 개유. 개유. 경신. 경신. 또. 임진. 임진. 싸워 싸워 임진. 임진 을사. 을사. 신사. 신사. 우슬 또 제대 제대 경신 경신 정축 정축 이민 이민 또 임자 임자 이민 왜 저 여기서만 들려오지 이민 병술 병술 무자 무자 또 기우 누구 더 불러요? 아 기우? 네. 어, 기우 어. 경호 경호 신미 신, 신미? 네 임진 임진 또 을회 을회 갑신 갑신 임신 임신 무신 무신 또 없어? 다 떨어졌어 이제? 정사 어? 정사 정미 정미 정해 정해 갑진 갑진 이 정도면 됐다? 저까지 풀란? 임비는 여기 생이 안 들어가는 거야? 네? 임비는 생이 안 들어가는 거야? 임비는? 네. 안 했어 아직까지 고민하다가 사주를 풀까 진도를 낼까 고민하다가 사주 푸는 거 원래는 관 관중심이네 관중심의 재생관인지 관인상생인지 봐야 되겠죠. 팔자는 무죄는 아니고 죄가 있네. 재생관 팔자 인왕 안에 재약 재약이죠. 술월에 술월무토 투간 재생관 팔자 하... 재약, 관왕, 인왕, 팔자 뭐죠? 이 팔자는 재생관이 되죠. 겁재투간이 걸리기는 하죠. 쟁계를 하니까 걸리긴 하죠. 그리고 이 농왕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재생관, 관왕, 인왕, 팔자입니다. 겁재까지 투간되어서 이게 관이 투간되어 있는데 겁재까지 되어 있으면은 이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력자란 뜻이에요. 실력자 어딜 내놔도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은 좋으나 뜯기고 사는 팔자. 능력은 좋아. A등 A급 능력은 좋으나 항상 이런 팔자들이 남들 볼 때는 뭐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맹탕이죠.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화려하고 참 괜찮은 사람. 이유는 인왕한데 제약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재생관이라는 관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생관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라고 했죠. 관계를 만드는 거. 물론 이 팔자는 연애제가 있고 관을 생해요. 연애제가 관을 생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맥이라든지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넓기는 해. 일반 사람들이 접촉하기 힘든 분야까지도 충분히 발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인이 너무 왕해. 인이 너무 왕해. 저렇게 돼버리면은 인은 이 정도 같으면 관설이 될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중책을 맡은 자가 어떤 세력의 판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의미를 하죠. 어쨌든 뭐 이런 팔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정작 본인을 만났을 때 좋다고 하기도 참 애매한 팔자다. 뭐 한 사람이요? 남편이요. 남편. 남들 다 짜리도 짜리도 잘 다녀요. 이 사람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데? 잘릴 이유가 없지. 안 잘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일단은 이 사람 근무한 환경 자체가 이게 저기 뭐라 그러나 무역 같은 경우도 결국은 법률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쪽하고도 뭔가 교섭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팔자는 경영, 영업까지도 하는 팔자, 이거는. 인왕하잖아. 인겁제까지도 있네. 이런 팔자는 구조조정의 중심에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조조정 같은 거 하면 이 사람한테 총대가 가지. 어쨌든 팔자가 이 모양으로 생겼다는 이야기는 부인을 버거지버거지로 고생시킨다는 뜻인데, 용하게 잘 버티고 사네. 뭐 재미가 있기를 해, 뭐 자상하기를 해.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좋은 부인 만난 팔자. 왜? 본인을 존경한다고 하겠지 뭐. 제가 나오면 인정해요. 그러니까 좋은 부인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맹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좀 맹해서 이 사람이 가장 세종대왕님보다 더 존경스러운 거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래서 5만원짜리에다 자기 남편 얼굴을 새기고 싶은 그런 부인을 만나는 팔자. 내 말 이해돼요? 인정은 받으나 참 실속이 없더라. 예, 인정은 받은. 아니 최고라니까. 주변에서도 이 사람 무지하게 잘 나가고 현금을 한 10억쯤 있는 줄 알아요. 막 친구들 막 부러워하고 막 그래. 뭐 하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개털. 말이 좀 심하구나. 왜 못하냐 하면은 이렇게 인이 왕하면은 재극인을 해야 돼요. 재가 있어서 인이 너무 왕하잖아. 결국은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물론 재생관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내 편에서 움직이는 건 맞지만은 재생관이라는 게 내 편에서 움직이는 건 맞지만은 이게 이미 연에 저렇게 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권력 있는 자에서 내가 휘둘리는 거지. 그리고 저렇게 인성이 너무 왕하면은 이 사람을 안 잘렸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미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이 정도 같으면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와. 본인이 안 간 거지. 지금 대운이 뭐지? 대운 정묘. 왜? 정묘대운. 정묘.
정묘대운이라. 재운이네. 재투간이 되고 이제 식신대운이 왔구나. 그 전에 순행이니까 인대운 왔네. 식상대운, 이제 병인 정묘대운 지나왔네. 목이 없는 팔자가 목이 들어왔네. 무식상 팔자가 이제 식상이 들어온 거죠. 그래도 이 양반이 식상 들어오면 주도권은 잡는다. 식상이 들어왔다라는 그는 이제 항상 우리가 뭐가 없는 게 들어오면은 있던 게 활동하는 거예요. 인성이 식상을 극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인생이 식상을 극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 사람 지금도 회사의 위기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야. 위기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뭐 이런 팔자가 잘릴 일은 없지. 4월 신금. 이거는 정관월이죠. 정관월. 저 팔자는 투간된 정관이었고, 이거는 그냥 지지에만 있는 정관. 근데 내가 설명을 충분히 했나? 이해돼요, 이거? 설명한 게? 너무 내 식대로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재생관은 된다. 재생관은 잘 되더라. 근데 인이 너무 왕하다. 관생인도 된다. 이게 인성이 약했으면은 줄을 잡은 거예요. 줄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인성이 너무 왕하니까 줄을 잡은 게 아니라 지가 줄이 된 거야. 이게 지가 줄이 됐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관왕인왕하면은 내가 좋은 줄을 만나서 승승장구했다는 뜻이고, 이 사람처럼 관보다 인이 더 왕하게 돼버리면은 줄을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줄도 잡은 적이 없어. 그냥 내가 내 줄을 믿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냥 사장직속이라고 보면 돼. 사장직속. 누구도 안 거치고 사장직속으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시라? 저분 같은 게 월이 정관월인데도 이제 인성욕심을 봐야 된다. 다 보는 거지 뭘. 재생관도 돼 있고 관생인도 돼 있으면 다 보는 거지. 딱 정해진 게 어디 있어. 어쩌고 하늘로 가는 법이 어디 있어. 더군다나 이 팔자는 금왕절이에요. 수레리니까 당연히 관생인이 먼저지. 아, 방합이 있었구나. 못 봤어요. 그렇구나. 신유술 방합, 수월에 이제 이거는 수월이죠. 수월의 신유술 방합. 수월의 신유술 방합이라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잘 챙겨서 같이 견인하는 역할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떤 힘을 발휘하지는 못해. 수월이기 때문에 의리의 사나이. 이 사람한테 신세를 많이 져서 그 사람들끼리 결속이 단단해져서 이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팔자는 4월에 무죄는 아니고 을목이 재생관이 안 되네. 부실하죠? 입만 뒤지게 왕하네.
을목의 사화가 재생과는 안 되고. 이건 여자의 남자, 이건 남자고. 여, 응? 밑에. 남자. 이건 여자 남자. 이거 글 안 적었대? 여자. 여자. 이거는 여자. 여자. 여기는 남자. 여기는 남자. 여기까지 갈란가 모르겠지만 여기는 여자예요. 여자. 남자를 희한하게 지금 남자 맞지 이거? 정관 월이 재생관이 부실하죠. 근데 인왕한 팔자 재생관이 부실해도 재생관은 재생관이에요. 어쨌든 간에 재생관은 재생관이고 그냥 지지 재생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 같은 경우도 이야기했나? 안 했구나. 어쨌든 지지생관은 안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정. 안정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게 지지생. 지금 대운이 뭐예요? 지금 이제 개축 들어가죠. 개축. 역, 순행이니까 해자축. 지금 계속 수운이 들어왔네. 그럼 계속 식상대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네? 이 팔자는 그냥 재생관에 그냥 이 정도 같으면은 4월에 재생관도 안 되고 4월에 화 약한 계절이에요. 화가 약한 계절. 이 정도 같으면은 관설이 되는 팔자라고 봐야 되겠지. 관설되고 운도 계속 수운으로 왔네. 수극화, 식상대운이 왔네. 이거는 그냥 계속 근데 인화하죠. 인화하니까 인성으로부터 이 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열심히 식상을 방어하겠죠. 해자 쪽으로 왔으니까 일단 천간 보지 말고 지지만 봐. 아직까지도 운 볼지 모르니까 운 볼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운 막 천간 지지 보고 이러면 머리 아프니까 지지만 봐요 그냥. 해, 자, 축 이렇게 왔잖아, 순행이니까. 그럼 식상이 와서 어떻게 인성이 이 식상을 극하죠? 그렇잖아, 토가. 극하잖아. 뭘 살려? 관을 살리잖아. 그럼 어떻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건건히 버티고 살아온다.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탄탄한 기반을 가지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런 팔자들은 대체로 부모를 잘 만나긴 하는데 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저희 아버님 사업하시다가 지금은 그냥 부자도 하시고 아버님 뭐 하시는데? 지금 주식 투자, 개인 투자 좀 하시고 젊으실 때 부동산 쭉 보시다가 아버님이요? 먼저 물어봐야 돼, 하여튼. 어쨌든 이거는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팔자. 이런 팔자들이 보통 이제 식상이 인성을 보는 팔자죠. 식상이 인성을 보면 보통 아이디어, 아이디어, 뭐 실용신앙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죠. 어쨌든 참 맨땅에 헤딩하는 팔자입니다. 부치야 해자축 신유술 금운을 지나서 몇 살이요 임진이면은 그러면은 엄청 오래 되셨구나.
엄청 고생을 하신 분이 아닌데 이런 분도 참 화생토 토국수죠. 화생토 토국수 수화상징. 그냥 살아생전에 해본 거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팔자란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재생관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과의 어떤 인맥관계를 잘 만든 사람은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관설이 너무 심해. 관설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은 이 팔자도 빚 좋은 계살군데 그냥 100만 원 벌면은 좀 심하게 말해서 90만 원 술값에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팔자들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아군보다는 적군이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참 좋게 말하기가 곤란한 게 그냥 요란한 사람. 뭐 하나 하면은 판을 크게 벌려서 주변에서는 잘 나간다 소리를 듣는데 그 판에 파리떼들이 너무 많이 끼어서 그런 사람들은 다 덕을 보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익은 없는데 그 덕 보는 사람들이 그냥 덕 보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버티면서 살아오셨다 이분은 보니까. 신유술해자축 사오미 신유술해자축. 돈은 금운에 깨보셨겠는데? 금운에 돈 벌어가지고 순에 다 까먹었는데? 금운에 돈 벌어서 이건 순에 다 까먹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4월생이 화생토가 되죠. 금이 들어오면 이제 토생금, 이제 결실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런 팔자는 간단해. 화생토, 토생금. 금이 왔으니까 돈 버는 거지. 수가 들어오면 이제 수극화. 이거는, 이런 데 많이 했을 거라고. 아이디어, 뭐, 실용신화 이런 데 아마 아버님 많이 투자했을 거라고. 이런 팔자는 참 난감하다, 풀기가. 이해가 돼요, 이 팔자? 얘가 안 돼? 형제가 5분인가 6분이신데 다 무죄됐거든요. 돈 다 내주고. 그렇겠지. 네. 당연하지. 돈 대주고 의절을 하지, 이런 팔자들은. 아니, 간단한 건데, 그냥. 아씨, 뭐라고 설명을 하지? 그냥 귀신이 와서, 식상이라는 귀신이 와서, 열심히 극하는데, 그냥 인성으로 일시 방어했다고, 살아남으려고. 아니, 물은 말고. 이상한 팔자지. 그 다음 이 팔자는, 인왕의 제왕. 왜 이렇게 제가 이상하게 보이냐? 제왕
관왕이 아니라 정관, 제왕, 관태왕이네. 오늘은 그래도 팔자가 조금 반듯한 팔자들이 나오네. 웬일로 이상한 팔자들 막 나오더니 오늘은 쓸만한 팔자들이 나오는구나. 제왕 출발에, 제왕이 출발해서 이제 관왕이죠. 제왕 관왕한 팔자. 훌륭한 참모란 뜻이죠. 인약. 이제 정인으로 약한 거죠. 이게 관생이는 데나 제왕한 제월이니까 제극인이에요. 제가 인성을 극해버리니까 이거는 관생이는 불가능. 이거는 재생관밖에 안 됩니다. 재생관밖에 안 돼. 그래서 그냥 제왕, 관왕 팔자. 훌륭한 참모 팔자. 훌륭한 참모 팔자. 이거 누가 적었어? 저요. 누구야? 아는지 딸이야. 걔 몇 살이지? 38. 38? 뭐해? 양호 선생님. 양호 선생님? 훌륭하네. 훌륭한 참모 팔자. 양호 선생님. 금왕절이 화가 없죠. 수왕하기만 하죠. 금왕절, 아니, 육신해야 되는구나. 오행하면 되는, 오행할 게 아니라. 정제월 팔자가, 정제월 팔자가, 정관도 투관되어 있고, 평관도 투관되어 있죠. 음으로 양으로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왕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팔자가 인왕도, 인이 왕한 것도 책임이 되지만은, 저렇게 정인이 약한데, 제극인을 해도 저것도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저 정인이라는 게 집을 지키는 거죠. 저걸 이제 부용신 그럽니다. 부용신. 집안이 이렇게 부부 관계를, 그러니까 부부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요소죠. 근데 제극인이 심해. 지금 대운이 뭐지? 갑자요. 갑자. 아, 지금은 그래도 인성 대운이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갑자 들어오면서 그 시험 붙었어요. 갑자 들어오면서 뭐 어떻게 됐다고? 그 시험에 붙은 거라고. 아.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20명 붙더라고 한 해. 이런 사람 뭐라 그럴까? 착한 사람이라 그럴까? 착한 사람이지. 정제월, 현실적인 사람이 관왕. 착실하게 자기 역할만 열심히 하다. 제극인 됐다라는 이야기는 집안에 집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제가 너무 커요. 관도 왕하지만은 제가 너무 커서 이거는 집안의 책임자란 뜻이에요. 남편은 뭐 하는데? 10만 사람들 앞에서 하고 혼인 생활을 못
무슨 시험에 붙어가지고 또 교사 시험에 붙었다고 또 다르고 또 그러나 봐. 그러니까 집도 밥도 아니게 막 이상한 거에 경험을 했다 싶어. 저거는 부용신이 깨졌어. 그래서 앞으로도 그 남자랑 계속 그러고 있을 건지 정리를 하고 집을 똑바로 되는 남자로 갈 건지 그 남자로 돌아갈 건지 그거를 권한은 없고 저거는 이제 임목 부용신이 깨져서 저렇게 되면은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서로 소홀히 한 거예요. 저건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저건 저 여자도 잘못했고 그쪽 남자도 잘못했고.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나는 남자를 골라서. 저거는 그냥 가장 팔자, 집안을 책임지는 팔자. 그러니까 인만 인이 왕하다고 꼭 되는 건 아니고 저렇게 제가 왕하고 관왕해도 내가 과도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너무 없는 짓 남자를 불러왔다고 친해지면 잘 살거든. 너무 기울어서 결혼식부터가 화제 이슈였어. 참 아버님은 부모님이 어떠셨는데? 본인? 아, 별로 도움 안 되셨죠. 도움을 안 되셨다고? 네, 자수성 가셨죠. 뭐 전화할 때 다 자수성 거지 뭐. 별로 도움이 안 되셨다? 도움이 안 되셨다기보다는 그래도 아버지 뜻은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아버님이 하고자 하는 것만 할 수 있어도 좋은 여건이었거든. 저 나이에 저 자수성 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다 자수성 가고 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집안에서 밀어준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줬냐 안 해 줬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건 확실히 해주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복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팔자도 그거는 저기 그거는 저기 을목의 재생관을 이야기하는 거. 습목의 재생관이 그런 거예요. 저거는 재생관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만 목이잖아. 습의 재생관이라는 것은 네가 원하는 방향은 내가 허용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생관이 잘 되는 게 꼭 능사는 아니야. 습이라는 것은 서로가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재생관이 재생관이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의도는 내가 해주겠다는 뜻이지. 저 팔자는 제왕생관 부용신극. 부모도 이 친구를 나몰라라 한다는 뜻이야. 아, 훨씬 완전히 다르지. 저 임목은 정화를 너무 잘 생하는데 저 임목은 정화를 너무 잘 생하는 거잖아. 근데 저거를 금극목에서 극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부모조차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친구가 부모 말 더럽게 안 된다는 뜻이지 뭐. 더럽게 말 안 듣고 부모가 시키는 거는 아주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얘는 괘씸하니까 안 도와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도 이 친구가 지금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도와줄 생각이 없을 거라고. 그게 제왕관왕의 제극인이라고. 그러니까 공식 아무리 해봐야 사주 보면은 멍해져. 나도 애착하나면